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기 앞서서 2003년 1월 3일 January 3rd, 2003, I think most of Ohio fans knows what that day was. Brother Walton, I'm sure you know. It was the day that Ohio State defeated Miami Hurricane. Happiest moment, I believe, for Ohio fans. Ohio State이 Miami Hurricane을 31-27로 이긴 날입니다. 왜 그날이 유명하냐면 Miami Hurricane이 미국의 미식 축구에 33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챔피언십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해 또 Ohio State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제 마지막 챔피언십 게임에서 그 테슬이라는 그 코치가 그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해왔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한 게임, 이거를 인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너희들이 패배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나가는데 이 게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기억에 남기고 하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마이애미 허리케인을 그 자리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더블 타임으로 인해서. 그걸 인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치도 그때 일을 인해서 가장 아마 칼리지 풋볼에서 코치라면 아마 이분이 가장 위대한 코치가 아닌가 그렇게 명성을 날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한마디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에 남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도 사도바울의 의미입니다. 2013년도 우리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장을 넘겨요.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에 남기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는 사도바울은 그의 말기 이제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느니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이제 인생은 이제 마감이 다가왔고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따르는 자들과 그동안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그리고 세웠던 모든 교인들 그를 바라봤던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에게도 이라.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사도바울 얘기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데 내 인생 끝나면서 너희들에게 나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한다. 나는 그동안 부끄럼이 없었다. 나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텐데 내가 가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 이거 확신한다. 왜?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만큼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이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바울처럼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내가 달려갈 게 다 마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면류관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매년만 우리는 시작합니다. 2013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리고 시작할 때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물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살면서 그들은 또 죄를 졌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고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자, 주님을 기쁘게 하자. 근데 2013년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이 오늘 마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는 지난 2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혈관 두 개 막힌 데다가 이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퍼지면서 의사가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혹시 열이 안 나냐? 혹시 뭐 염증 생긴다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저에게 겁을 주세요. 염증 생기면 안 되는데, 몸이 열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와가지고 열을 재고요. 수시로 와서 제 입을 체크하고, 제 눈을 체크하고, 제 몸을 점검해보고, 혹시 염증이 안 생겼는가. 왜냐면 염증이 생긴다면 나한테는 큰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마 다시 한번 2010년, 11년도에 제가 병원에 심장수술을 놓였었을 때, 그때 당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 입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생각하냐고. 아무 생각 안 나. 아무 생각도 못 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 똑같은 그런 블랭크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려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떠난다면은 내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생명의 멸주관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제 이제 몸을 보게 되면 피부가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간지럽습니다. 피부를 벗겨지는데 종이 조각이 여러분들 벗기는 것처럼 칙칙적이게 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뜯으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피부가 떠나는 것처럼 새 피부가 나오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자. 이게 이제 비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옛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시작하자.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순간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무슨 기억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자신만큼은 내가 이런 모습을 남기고 떠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남기고 떠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지막이라도 이런 모습을 내가 남기겠다고 다짐하면서 2014년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기에는 전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Dream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Dream Offering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번제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짐승을 그들이 점검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점검하고 난 후에 그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바쳐요. 그것은 제사장에게 넘겨갑니다. 근데 한 가지 넘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번제단 위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불이 막 끓을 때 이 전제를 붓게 되면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순간에 열을 치면서 그게 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달콤한 그 냄새, 그 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 기쁨을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개를 취급했던 사람들. 지금 사람으로 취급자 유대인들로서는 유방인들 봤었을 때 사람은 취급하지 않았지만은 그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조롱한 거, 그리고 봤을 때 세차나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라. 아마 사도 바울로서는요 치명적이었던 것이에요. 아니 감히 내가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아니 율법주의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수고할 텐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수고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그는 거기에서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에 그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한 번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유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주님의 자기를 택해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억에 쓰시겠다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바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난 이제는 내 인생 기쁨을 잃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날 때가 남았다. 내가 넘기고 남은 것은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비춰진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 이걸 내가 남기고 원한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2013년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겼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섬겼더니 인정하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화가 났습니까? 화난 모습을 보였습니까? 불만불평으로 여러분도 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거기는 여러분은 불만이 없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여기서 떠난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마치 배가 항구로 떠나기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를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다는 것은 뭐냐? 어디 갑니까? 주님 품으로 가는데 이제 또 그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여행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돌아봤었을 때 내가 흠이 없다. 이 여행은 내가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거기서 기다릴 텐데 얼마나 그 흐뭇한 마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겼고 내가 주님에게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드렸고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이것을 주님에게 내가 보일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내가 기쁜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전제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바쳤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은 2014년도는 정말 전제 같은 삶을 주님에게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을 그가 살았는지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 싸움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바른 것, 옳은 것,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를 상처를 받으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믿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선한 싸움? 사단과 사악한 영과 영의 전투를, 전쟁을, 연축 전투를 그가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싸우십니까? 여러분들 인격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욕했기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싸우는 모습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나의 것에, 나에 대한 것, 내 인격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많아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바라볼 때에, 선한 세일을 위해서 싸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상처 때문에 싸울 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너희들이 뭐 했느냐?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인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인 것이냐? 주님은 여러분 우리 치유하세요. 우리가 상처받아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분에게 진실 우리가 정말 매달린다면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 서로가 싸우기 원치 않으세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싸움이지 주님은 화목이십니다. 그래서 높은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나타내기 원했던 자세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세인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지만은 주님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만 하지만은 주님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가?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위해서 싸웠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 붙드십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것, 우리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못하는 게 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 걸고 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구하는 것, 예배 지키는 것, 이게 노동이에요. 사단은 계속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는 사단이 이겼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절제했습니까? 계속적인 싸움. 사단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매일 친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매일 죽인다라고 합니다. 왜? 본인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칩니다.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뭐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것과 하지 마서는 안 될 것. 맨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달려갈 길은요, 목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믿음으로 주님 기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저는 목적을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넘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9년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는 있어요. 39년이면은 여러분 지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성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우리에게서 살짝 나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기만 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며 우리 페이트만 지켜보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 퍼져가는 그런 기회를 바라보기 원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2013년도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을 세우고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비전을 달성했습니까? 예. 여러분 달성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도달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뚜렷한 목적이 교육이 없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앞에 섰을 때에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여러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달려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경주하는 사람이 한 목적에서 두 목적지까지 달려가기 위한 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그 목적까지 도달할 건지 그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시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안디옥으로 가서 여러분 소아시아로 갔었을 때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나가 무엇을 인도했냐면 도시도 또 도시 안전한 도리 거리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떠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식당, 교회, 유대인들은요,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뭐냐? 시니고게입니다.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을 세웠을 때에 그냥 간 곳이 아니에요. 안전한 도로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도시마다, 그리고 회당이 있는 곳을 그는 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 전략을 세워서 그는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전도했더니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목적이 뚜렷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구를 했고요. 전략을 세웠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 내가 만약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2014년도에는 그럼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아침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마치고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끝내겠다. 그리고 주님의 찬양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선한 싸움을 삼기 위해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가르쳐줍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the faith. 다시 얘기한다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어디 가서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전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항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훈계했고 가리켰고 지적했고 권면했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사도바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I have kept the good faith.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절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믿음의 바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2014년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절제할 힘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졌는가? 이번 동안 그렇게 깨우친 것입니다. 스마라, 절제하고 절제하라. 그렇다면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8절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그가 나타냈냐면은 항상 그는 상금을 얻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무슨 상금? 오늘 보니까 의의 면류관. 자,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경주를 다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Greek, 헬라 문화에 여러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그때 당시 아주 큰 종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이제 2006년, 8년, 6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올림픽이 다시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모든 스포츠 종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경주로 끝납니다. 무슨 뭡니까?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은 모든 종목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 이제 마지막 그 달리는 사람이 피니시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스포츠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랜드 피날레라고 하죠. 근데 그때만큼은 이 마라톤 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원래 크라운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크라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끝난 사람에게 주는 크라운.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심판자가 주는 것인데, 재판장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재산을 썼다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테테레스타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치게 되면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서 보니까 이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어느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개개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냥 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피니시라인을 끝내는 사람에게만, 경주를 끝난 사람에게만 주는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권을 얻지만은 내가 끝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끝내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연단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면류관.
그냥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와서 우리 머리에다가 여러분 엘리그를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포기하기 싫었냐, 얼마나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내가 다 이해한다. 수고했다. 그래 너는 이거 참 받을 만한 자격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했을 때 개개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주님은 그날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쓴다면 그때 주님께서 미래에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윤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지금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즉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하니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합니다. 자, 보니까 그럼 말씀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날에 됩니까? 심판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그 메달을 보게 되면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금메달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직접 복수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앞날이 다 봤어요. 주님이 나를 맞이하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그 위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뿌듯했었을까.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우리는 좀 여러분 좀 크게 그림을 좀 꼬아야 돼요. 근데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뭐냐?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처럼 내게도 씌워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가 승리했다, 얘가 경주를 마쳤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사도바울이 남긴 것이 세 번째는 상금을 받는 자의 자세.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바울을 봐라,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 뿌듯하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나요? 마치 하느님이 욥을 보면서 위에서 봤느냐, 천사들 앞에서 욥을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을 봤느냐, 누구누구를 봤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끝나는 선, 넘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태워서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했겠지만은, 그리고 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졸업할 때에 똑같이 걸어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그 이름 딱 부를 때 그 디플로마를 받는 사람이 걷는 모습 보게 되면요, 올라올 때까지는 편하게 이렇게 저기에, 근데 자기 이름이 불러질 때는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미소가 생기고 막 기뻐요.
그리고 디플롬을 받고서 내려올 때 막 소리 질리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수고했다. 잘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지난 2013년도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를 여러분들 보였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절제하며 목적을 가지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텐데 이런 상금 받는 자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다면 2013년도는 정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